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파리에 와 있습니다. 몽쇼토르몽드. 프랑스 와서 빵이 제일 기대. 네, 루이비통. 사장이 왔어요. 우와, 나 프랑스 인플루언서래요. 12시간,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메이크업 포에버 선생님과 함께 트립을 파리에 왔어요. 그리고 오늘 호텔은 여기에요. 뭐라고 해야지? 르브 마담? 지금 사실 빨리 준비하고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프로로 깨끗할 때 제가 숙소 투어 가보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지금 캐리어가 왔고요. 짠. 오, 샴페인. 아이스는. 네, 요거 그냥 눈요기 정도로만. 그리고 이렇게 침대가 있고요. 요거 메이크업 포에버 화장품. 그리고 이건 뭐지? 편지? 어머, 낭만적이네. 편지 쓰라고. 누구한테 편지 쓰지? 어머. 전 또 숙소 오면 이런 거 구경하는 재미인데 이거 안 열리나? 이랬다. 이렇게 술들이 구경. 또 다양한 티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구경하는 거 재밌어.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샤워하고. 분위기 있다. 뭔가 거울도 예쁘고. 여기는 또 테라스가 있답니다, 여러분. 일단 앉으면서 아침에 모닝커피 하나 때려야겠다. 낮은 건물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화장을 다 하고 트위드 자켓을 입고 약간 메이크업 포에버 브랜드 자체가 엄청 프로페셔널한 전문적인 느낌이라서 오늘 옷도 막 톡톡 튀고 막 그런 느낌보다는 얌전하게 세련세련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약간 정숙한 옷들을 이번에 좀 많이 챙겨왔어요. 다 약간 얌전한 거 코트랑 그 이번에 화이트가 컨셉이라 해가지고 급하게 샀거든요. 또 뭐가 나은데 지금 지저분 너저분 그 자체. 이렇게 나와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우버 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같이 트립 왔어요. 방금 소개 한번. 메이크업 포에버 커뮤니케이션 한기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혜니라고 합니다. 네, 혜니라는 유튜브 채널 네. 아시죠? 네. 네. 너무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보자고요. 자, 여기 식당에서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예쁘다. 어머, 에펠탑 보인다. 이렇게 음식 스타터부터 나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네, 이번 트립은 전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파리에서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 아시아는 우리만. 오늘 왔대요. 영광 그 자체. 맛있겠다. 메인 메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씻고 이렇게 누웠답니다.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4-5시인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역시 시차. 바로 기절하려고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조식 먹고 촬영하고 이제 바로 또 행사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바로 저는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5, 6년 전에 파리 여행 왔을 때는 좋은 기억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계속 소멸치기를 당했거든요. 어디 식당 들어가서 피자 먹고 있는데 폰 그냥 여기 위에 놔두고 먹고 있는데 갑자기 폰 들고 가고 갑자기 막 집시 6명이 우리 홍여서 막 둘러싸면서 막 또 소멸치기 막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놓고 막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진짜 너무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파리 여행에 대한 그런 로망이 완전 와장창 깨지고 그때 약간 유럽은 좀 쉽지 않다. 왜냐면 어딜 가나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낭만적이네. 1일 1바게트 해야 되는데 오늘도 식당에서 빵을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역시 빵의 나라 불란스.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프랑스어로 뭐지? 나는 봉주르인 줄 알았는데 봉주르인 줄 알았는데 식당 가니까 다 직원분들이 봉수아? 이러길래 현지인 발음 듣고 왔어요. 여러분 봉수아? 그냥 인사말 자체가 봉수아네. 봉수아. 봉주. 봉주. 여러분 봉수. 봉주 투르몽드. 봉주 투르몽드. 부티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루이비통 정시회를 간대요. 재밌을 것 같아요 완전.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가 이제 신상 런칭 워크샵 갈 예정입니다. 빨리 준비하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이지 퀵 메이크업으로 한번 호로록 끝내보도록 할게요. 베이스는 요거 두 개. 메이크업 포에버 HD 스킨 하이드라 글로우랑 HD 스킨 쿠션 요거 두 개. 역시 근데 진짜 빠르게 호로록 나갈 때는 쿠션이 최고예요 여러분. 양 조절해서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도 잘 쓰고 있었던 쿠션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파데 바르는 느낌? 되게 커버력도 좋고 잡티가 제가 또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정 메이크업 할 때도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요건 신상. 이제 요게 이제 소생광 파운데이션이라고 이제 런칭이 됐는데 이번에 런칭됐거든요. 이 도구들이랑 아주 조합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쓰니까 진짜 예쁜 광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메이크업 포에버의 118 브러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파데만 썼는데 광이 생겨. 그리고 물먹이 촉촉한 퍼프거든요. 이게 조합이 좋아요. 자, 그리고 눈화장은 아쿠아 레지스트 스모키 섀도우. 이거 스틱 섀도우거든요. 또 스틱 섀도우가 또 호로록 또 빠르게 하기 좋잖아요. 이거 8번 쉘 이걸로 눈두덩이에 슥슥 발라요. 이게 또 발림성이 진짜 부드러워요. 손으로 그냥 이렇게 이러면 그냥 진짜 섀도우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우더를 사용해 줄 건데 요거는 HD 스킨 세팅 파우더거든요. 이번 신상이야. 약간 색조가 올라갈 부분에 살짝만 파우더링 해줄게요. 원래 제가 또 파우더 진짜 잘 쓰고 있었잖아요. 컬러별로 나오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막 민트 컬러, 라벤더 컬러, 그리고 진짜 피부 호수마다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난 광은 좀 남겨둬야 되니까 살짝만. 이제 10호 피온인가? 애교살에 포인트를 주면서 눈 밑을 화사하게 만들어줄게요. 애교살 확 생겼죠? 난 좀 거하게 먹어야겠다, 아침. 아, 진짜요? 아침 진짜 좀 엄청 푸짐하게 먹는 스타일이에요. 응. 엄청 거하게. 프랑스 와서 빵이 제일 기대돼. 빵이 어떤 맛일까? 그죠? 응. 어떤 맛일까? 저희는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킬 거예요, 지금. 맛있어요? 응. 사실 크게 다른 건 모르겠고. 아우, 조식이 아주 진수성찬입니다. 와우. 저는 이제 전시회 미술관 룩을 이렇게 딱 입고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이런 룩을 잘 안 입는데 프랑스 온 김에 이렇게 한번 조신하게 한번 참하게 입어봤습니다. 해외 나가면 저는 항상 내가 한국에서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다 꿈을 품고 여기서 다 이루고 갑니다. 낮에 프랑스 이제 처음 봅니다. 오, 이런 느낌이었군요. 숙소 앞이. 자, 여러분, 이렇게 아주 멋있는 건물입니다. 와, 루이비통. 역시, 네, 루이비통. 로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로스코시의 전성기라고 합니다. 전성기의 작품들. 마크 로스코의 유일한 자화상입니다. 아, 유일한 자화상. 네, 느낌 어떠세요? 힙해요. 힙해요? 네, 되게 힙한 느낌이에요. 힙해요? 네, 네. 아, 여러분, 이 아까 그 건물이 여기서 비롯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예술의 세계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메포 선생님 덕분에 또 루이비통 전시회 가서 아주 생전에 쌓아보지 못한 교양을 쌓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봉수? 봉수하는 저녁 인사예요. 굿모닝 뭐 어떻게 뭐지? 맥은 뭐지? 봉주. 봉주. 네. 아, 그렇구나. 그게 다르구나. 네.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번에 여기 식당에 왔습니다. 되게 오래된 레스토랑 같아요. 멋있어, 클래식함이 있어. 아, 우리 창가 자리인가? 여긴가 봐요. 지금 저 새벽 4시에 화장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도 피부가 아주 단단하게 있어요, 지금. 안 무너졌지 않아요? 네, 안 너무 신기해. 저 새벽 4시 했어. 아, 진짜? 대박. 메이크업 포에버 싹. 아, 진짜? 신기해, 신기해. 쿠션 들고 다니면서 수정을 또 하지만 파우더링 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140 브러쉬 이거 진짜 좋아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코 옆에 기름 올라오는 거 피지 정리해주거든요. 우리 성공적인 메이크업 포에버 트립을 위하여. 따라서 이렇게 바게트 먹어줘야지. 겉바속촉 그 자체 그냥 코카콜라 펩시가 아니었어요. 프렌치코카 되게 칵테일 먹는 느낌이세요? 이거 뭔가 비주얼이 뒤집어지는데? 취한데? 가요? 이만. 빵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세팅되어 있네요. 이제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We're passionate about performance.
My name is Marie. Mm-hmm. I am first of all a professional makeup artist. Yes, so I start many years ago. 지금 테스트는 건조한 손등에 테스트를 해요. 29. 이렇게 건조한데 지금 하이드라 파데를 이렇게 바르고 이 파데를 바르면서 수분감이 또 생기나 봐요. 오. 44. 와우. 더블. 두 배나 올랐어요. 수분감이. 오. My beautiful model. Yes, beautiful. Of the day. Oily skin. 네, oily skin. 지성 피부십니다. With a dry skin. 아, dry skin. 아, 건성 피부십니다. The pore minimizer. Reduce the shine on the T-zone. 아, T-zone. Amazing. I will use the UV protector and to get an additional glow. 100. I want back this product. 이제 건성 피부 분께 of Mist and Fix. Moisturizing. So this sponge you have one silicone side, mm-hmm. spongy side. Mm-hmm. You take this part and to apply it on the face that the product is not coming inside the sponge. And after, with the other side, you can blend the product. You see? The glow? Gorgeous. Tone, tone, tone. Yeah, yeah, yeah. 아니 너무 건성분들이 이렇게 예쁜 거 아니란다. 그리고 아카데미 구경 시켜주신다고 합니다. 아, 여기서 이제 밥 먹고 쉬고 하나 봐요. 기변도 거래. 이거 멋있는데요? 멋있어. 언니들 무섭다. 여기 이제 메포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오늘 on a pas pour longtemps. 멋있어. 와, 이런 식으로. And this is our tremendous model. Wow. Closing today. 이렇게 에펠탑이 말도 안 나오네. 에펠탑이 이렇게 보입니다. 에펠탑을 봅니다. 멀리서나마 만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녁을 먹으러 나왔는데 에펠탑은 역시 밤에 봐야 예쁜 것 같아요. 우와 뭔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뭐 그리고 바로 에펠탑 앞이라서 되게 느낌 좋다. 오, 여러분 이거 에펠탑 뷰 느낌 좋아요. 지금 이렇게 메이크업 포에버 직원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다. 행복한 밤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그냥 바로 숙소에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일정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혼자 조식 먹으러 왔어요. 원래 9시에 같이 먹기로 했거든요. 4시에 눈이 떠져버린 거야.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전 진짜 공복 못 참거든요. 저 혼자 이렇게 먹을 예정이에요. 오늘 마지막 일정이고 내일 저녁 7시 비행기로 간단 말이죠. 아쉽긴 한데 다시 날씨 따뜻할 때 와보고 싶어요. 사실 그때는 제가 외국인 공포증, 서양인 공포증이 진짜 심해서 다 뭔가 무섭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괜찮아. 프랑스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쫄보가 이렇게 변하다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12시에 메포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메이크업 해주시고 그대로 이제 행사 갈 예정이거든요. 약간 되게 화려한 파티라고 하는데 떨려요. 밥을 먹어보죠. 혼자서 쓸쓸하게 이렇게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든든하게 먹고 촬영해야지. 이 빵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아메리카노.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 포에버 아티스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메이크업을 해줄 예정입니다. 메이크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Do you have anything on your skin? Like cream or would you like me to put some on? It's okay. When did you arrive to Paris? Tuesday. Tuesday, okay. Nice time to relax then. Influencer래요. 신기해. 다른 느낌이다. 먹을 것도 있고. 파운데이션이 또 이렇게. 제 메이크업 해주신 분이에요. Hello everyone. It's a pleasure to be with you in Paris. I wish you a great day.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제가 워크숍에서 또 이렇게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한테 정말 어디에서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값진 강의를 듣고 왔는데요. 일단 제가 정말 느낀 거는 첫 번째는 메이크업 포에버가 정말로 베이스에 진심 중에 진심이다라는 걸 정말 느꼈어요. 베이스 하나를 개발하는데 전 세계 아티스트 선생님들이 참여하시고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감명 깊었잖아요. 배웠잖아. 그래서 이제 워크숍에서 이제 배웠던 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쉽고 재밌게 좀 풀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메이크업 포에버 신상 제품과 다양한 제품들로 오늘 메이크업 룩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는 메이크업 포에버 미스트 앤 픽스 이 제품을 일단 메이크업 전에 뿌려줄 건데요. 지금 제가 수부지 피부잖아요. 근데 매트한 제품을 바로 올려버리면 그대로 이게 더 건조해서 막 주름 끼고 막 모공 부각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수분감을 정말 잘 준 다음 세미 매트한 거 또는 글로우한 거를 발라서 촉촉하게 베이스를 만든 후에 파우더링으로 이제 매트하게 지속력을 올려라 이런 스킬을 또 전수해 주셨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게 약간 촉촉한 거 깔고 전 파우더링으로 유분을 다 정리한다. 이거 진짜 내가 옛날부터 했던 말이잖아요. 철학이 맞았어. 그래서 난 듣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메포 파우더를 정말 좋아하고 베이스를 좋아하나 봐. 여러분 이거 퍼프도 좋아요. 엄청 쫀쫀해. 나 지금 반했어 메포한테. 그리고 이제 요거 두 개. 메이크업 포에버의 하이드라 부스터 스텝 원 프라이머 그리고 UV 프로텍터 스텝 원 프라이머. 바르면 촘촘한 수분막이 생기면서 피부결이 촉촉하고 매끄러워지거든요. 저는 이거 두 개를 섞어서 사용해줄게요. 이거를 계속 베이스 까실 때 그 선생님께서 계속 바르시더라고요. 이렇게 촉촉한 느낌. 보기만 해도 촉촉하죠. 이거는 UV 프로텍터. 텍스처 자체가 보시면 이렇게 막 흐르는 되게 리퀴드한 제품이거든요. 텍스처 느낌 딱 비교 되시나요? 자, 이렇게 하이드라 부스터. 지금 약간 조금 건조한 부분에 전체 이쪽 얼굴 지금 난리가 나 있어. 피부결이 좋으신 분들은 손으로 그냥 이렇게 싹싹 바르셔도 돼요. 피부에 수분감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피부에 약간 매끈하게 수분막이 좀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뭔가 정리되는 느낌? 여러분 신상, 따끈따끈한 신상이죠. 메이크업 포에버의 HD 스킨 하이드라 글로우. 저는 좀 밝은 톤으로 피부 표현하는 거에 또 빠져가지고 1N00 컬러 들고 왔어요. 일단 컬러들부터 보여드릴게요. 컬러는 이렇게 14가지 쉐이드로 세분화가 되었고요. 1N00과 1N06 사이에 맑고 투명한 뉴트럴 베이지 컬러의 1N02 컬러가 새롭게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해외 나가서 세포라 가잖아요. 그러면 매대 하나에 파데가 쫙 깔려있어요. 쉐이드가 30-40 쉐이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난 아니야. 중에서 나는 1N00 사용하겠다. 자, 텍스처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번 하이드라 글로우 파데의 큰 특징은 이제 스킨케어 베이스가 되어서 내 피부 속에 있는 숨은 광채를 소생시켜주겠다. 이번에 이 이름이 소생광 파운데이션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진짜 신기해,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 이거 보셔야 돼. 화면이 잘 나요. 왜냐면 메이크업 포에버 자체가 HD 스킨 뭐 HD 파우더 뭐 이런 HD라는 키워드가 많잖아요. 이게 화면 속에 더 예뻐 보이는 그런 베이스더라고요. 나 이번에 많은 걸 배웠어. 보니까 개발할 때 4K를 넘어서 8K까지 테스트를 하셨대요. 8K까지 이제 피부 표현이 예뻐 보이게. 이거는 변태거든. 자, 보이시죠? 일단 흐르는 것부터가 굉장히 수분감이 느껴지죠? 자, 손으로 그냥 이렇게 발랐을 때도 발림성이 굉장히 촉촉하게 부드럽게 발리거든요? 그냥 바르기만 해도 광이 그냥 소생될 것만 같은 그런 광채 파운데이션이죠? 자, 이거를 또 어떻게 바르면 더 시너지가 있냐 또 가르쳐 주셨는데 요거 브러쉬 메이크업 포에버의 118 브러쉬거든요, 여러분?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이 브러쉬로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이렇게 코 옆에 그리고 눈가 그리고 나 같은 이렇게 모공쟁이들은 브러쉬 이렇게 세워서 발라줬을 때는 이렇게 모공 촘촘하게 이렇게 커버가 되면서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베이스를 바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붙여서요. 제가 일단 이렇게 얼굴 중심부터 이렇게 발라볼게요. 이렇게 브러쉬로 바르면 아예 양 조절 필요 없이 얇게 이렇게 깔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먹인 촉촉한 퍼프로 이렇게 톡톡톡톡 커버해주시면 됩니다. 난 어렸을 때는 20대 초중반 때는 광 나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무조건 매트하게 뽀송하게 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살살 이제 광에 여러분 보세요. 이거 봐. 광에 대한 매력이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 자 여러분 한번 깔았을 때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니 이거 신기해. 너무 예쁘게 난다니까요. 내 피부결 지금 안 좋거든요 여러분. 한번 더. 원래 피부 진짜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피부 커버를 오히려 막 두껍게 할수록 더 안 예뻐 보여서 되게 얇고 맑은 베이스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 과하지 않게 정말
자연스럽게 보정이 되는 느낌. 이마에도 진짜 반쪽만 커버를 해볼게요. 나의 피부 속에서 숨겨져 있는 광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트러블 안 보였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쪽은 또 다른 제품으로 슬슬쩍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이렇게 딱 봤을 때 광부터 보세요. 이렇게. 하이드라 부스터랑 지금 파데 발라놨잖아요. 나 지금 여기 피부 만지고 여기 피부 만져보는데 지금 여기 지금 까끌까끌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촉촉해. 여러분 나 약간 지금 신난 거 보이죠? 나 제품 진짜 좋은 거 보면 소개해드릴 때마다 신나거든요? 나는 잡티 보여도 돼. 근데 피부결만큼은 정말 예뻐 보였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께는 이 소생광 파데를 추천드리고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잡티 보이는 거 싫어. 커버가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쿠션 추천드릴게요. 이거 HD 스킨 쿠션이 거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들뜨는 피부잖아요. 퍼프를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발라도 좋지만 쿠션도 브러쉬를 사용해서 까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진짜 베이스 바를 때 이 브러쉬라는 도구가 피부 표현을 정말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그래가지고 저는 쿠션을 바를 때도 이렇게 붙여서요. 자, 이렇게 뭔가 빽빽하게 커버가 되는 느낌이죠.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촉촉한 퍼프를 사용해서 마무리를 해줘요. 그래야지 더 수분감 있게 베이스가 발리거든요. 자, 이렇게. 이렇게만 봐도 여기는 뭔가 광이 뭔가 사르르 느낌이 든다면 여기는 다 결점이 커버가 돼서 뭔가 좀 더 깨끗하게 메이크업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자, 이마에도 이렇게 그냥 발라볼게요. 이렇게 바르기만 해도 꽉꽉 채워지는 이 느낌. 이것도 진짜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돼요. 남은 양으로 코 쪽에도. 자, 여러분 베이스만 좀 가볍게 깔았을 뿐인데 또 안색이 확 환해졌다, 그쵸? 자, 그리고 HD 스킨 컨실러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사실 이것도 그냥 컨실러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 컨실러를 쓰고 이게 막 볼륨이 차오르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한번 숙소로 돌아가서 꼭 사용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 눈 밑에 다크서클을 커버를 해줄게요. 이 하이라이트 존, 요 부분, 그리고 미간, 그리고 입가, 그리고 팔자 바르시더라고요. 나도 따라해봐야겠다. 터치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룩업 하면서 이제 눈 위로 봐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도 똑같이 여러분 약간 차이가 나나요? 지금 여기 약간 움푹 파여 있잖아요. 저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요.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느끼는 거 보고 느끼는 거에 맡길게요. 그리고 여기 비가 여기도 딴 얘기인데 또 진짜 메포 선생님들 덕분에 루이비통 전시회를 갔거든요. 그 작가님이 한 번도 살면서 자기 작품에 대해서 말을 한 번도 안 하셨대요. 혹시나 편견이라든지 보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 의견들을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나 참고해야겠다. 나도 이제 제품을 뭔가 보여줄 때 여러분 예쁘죠가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라는 멘트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컨실러가 일단 촉촉해서 너무 괜찮다. 꾸덕하면 되게 들뜨거든요, 저는. 그리고 여기도 밝혀줘라. 정말 이번 트립, 메포 프랑스 트립은 되게 많은 걸 배웠다? 전 여기 와서 막 니체에 대한 얘기와 막 셰익스피어 막 비극 얘기라든지 막 아테네, 막 그리스, 로마 막 그런 얘기를 들을 줄 몰랐거든요. 정말 교육적이고 지식적이고 많은 걸 배웠어요. 7, 8년 전에 왔을 때랑은 정말 다른 분위기랄까요? 날씨 따뜻할 때 한 번 더 와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건성이신 분들이라도 이렇게 글로우글로우한 메이크업을 하면 이렇게 불필요한 광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울트라 HD 프레스드 파우더. 이거는 제 영상에서 그냥 맨날 나왔기 때문에 파우더링을 해도 여러분 되게 건조함이 없거든요. 140 브러쉬거든요. 이것도 파우더링할 때 사용하면 좋아요. 일단 미간에 이렇게 번들번들 거리는 거. 여기가 이제 불필요한 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광 잡아주고 참 매트하게 광이 잡히는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광이 잡히는 거 보이죠? 자, 그리고 이게 팔자 여기 부분. 그래야지 아까 우리가 발라줬던 이 소생광 더 예쁘게 눈에 띄게 만들어주거든요. 입가 그리고 색조가 올라갈 부분 간단하게 글로우 파데라고 해서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정말 막 번들번들 거리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분감이 확 느껴지는 베이스거든요. 저는 솔직히 글로우 파데 잘못 쓰면 막 기름진 느낌이 들어서 답답한 적도 있는데 이 파데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이렇게만 잡아주면 여기 소생광들이 예쁘게 광이 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처음 사용했던 믹스 앤 픽스. 아까는 제가 미스트로 활용을 했다면 지금 픽서로 마무리를 해주면 좋아요. 자, 멀리서 이리저리 기깔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픽스
필사 잘못 사용하면 아시죠? 저는 오히려 베이스가 들뜰 때도 있고 뭔가 너무 찐득거리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지성 피부들은 찐득거리는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픽서 자체를 조금 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아 몰라 어떡해 뭐 다 좋아 이렇게 이제 베이스를 마무리를 했고요 여러분 색조 슬쩍 해볼게요. 그리고 눈화장 베이스는 요거 아쿠아 레지스트 스모키 섀도우 중에서 8호? 8호 요거를 베이스를 일단 깔아볼게요. 요것도 아주 재미난 썰을 들었답니다. 이번에 파리에서 올림픽 개최하잖아요. 그래서 뭐 싱크로 다이빙이라든지 뭐 수영, 뭐 물에 관한 그런 종목을 할 때 이 메이크업 포에버가 스폰서가 돼서 지워지지 않게 이제 싱크로 다이빙 같은 경우도 화장을 하시잖아요. 이걸로 메이크업을 하게 되었다고 한대요. 저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톡톡톡톡. 근데 이게 진짜 촥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물에도 안 지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11번 핑크 크레용 요걸로 살짝 음영 주고 또 손으로 점점 눈에 음영감이 생기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제품이랑 일단 섞어서 눈화장을 호로로 끝내볼게요. 이거랑 요거 그리고 요 컬러 살짝 음영감 주기 이 정도로 눈화장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 포에버 이 두 개 컬러 섞어서요. 눈 중앙에 펄감 살짝 주기. 또 이 두 개 섞어서 펄감 주기. 이렇게 이런 느낌. 또 이 컬러 사용해서요. 눈 밑에 살짝 하이라이터 줄게요. 그러면 애교살이 이렇게 또 볼록 튀어나오거든요. 볼륨감이 확 생겨요. 전 애교살 메이크업을 또 정말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꼼꼼하게 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또 제가 펄잔치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 이것도 한때 난리 났었던 스타일리 다이아몬드 파우더 메이크업 포에버. 이거 진짜 대란템이었는데 되게 반짝반짝 예쁘거든요. 저는 이걸 어떻게 발라줄 거냐면 브러쉬에 미스트 앤 픽서를 좀 뿌려요. 이렇게 촉촉해지면서 다이아몬드 파우더를 묻혀요. 그러면 쫙쫙 달라붙거든요. 그냥 바르면 가루들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촉촉하게 그다음 이렇게 터치 하면 예쁘게 펄이 또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한때 시상식 무대라든지 반짝반짝한 글리터 있으면 거의 이 다이아몬드 파우더였잖아요. 얘는 딱 조명에 정말 예쁘게 고급스럽게 거의 반짝반짝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뷰러 해주고 라이너를 그려볼게요. 라이너도 메이크업 포에버 아쿠아 레지스트 컬러 펜슬 2번 에보니 컬러. 이거 블랙 브라운이거든요. 이걸로 눈매를 조금 또렷하게. 이게 진짜 발림성이 부드럽거든요, 여러분. 발색이 쫙 돼요. 그래서 이게 살살 그려주셔야 합니다. 확실히 이게 외국 브랜드는 발색이 확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약간 은은한 느낌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 브랜드의 색조들을 보면 발색이 빡빡빡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나서 라이너를 슬쩍 빼줄게요. 그리고 나서 요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애교살을 또 도톰하게 만들어볼게요. 우리나라는 또 애교살에 진심이니까 애교살을 이렇게 딱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뒤트임 메이크업. 자, 요 컬러 사용해서 열심히 또 눈 뒤를 트여줘야죠. 왜 이렇게 고양이상 눈이지? 했는데 내가 이 작업을 안 했군요. 이렇게 딱 트여줘야지. 그리고 제가 눈 뒤트임 쪽에는 좀 붉은기가 있는 걸 좋아해서 아티스트 브러쉬 B30 Wherever Rose 요 컬러를 눈 밑에 이게 살짝 포인트 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발라봐야겠다. 그죠, 여러분? 자, 그리고 오늘 이왕 글로우 메이크업 한 겸 올인원 팔레트에 여기 블러쉬가 있거든요. 두 개를 좀 적절히 섞어서 촉촉하게 표현을 해줄게요. 이렇게 쫙쫙 밀착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블러셔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광대를 저는 조금 감싸면서 과하지 않게 할게요. 살짝 생기만 줄 정도? 이 퍼프 굉장히 쫀쫀하니 괜찮은데? 자, 그리고 좀 더 피부에 광채를 주기 위해서 요거 아티스트 하이라이터 H130 Wherever Pearl 152 브러쉬고요. 이렇게 조금 묻혀서 콧대라든지 콧망울 약간 눈썹 여기 눈 위에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또 하이라이터가 생기거든요. 약간 소생광을 조금 더 예쁘게 광을 좀 표현해주기 위해서 여기에도 살짝만. 자, 그리고 오늘 립은 루즈 아티스트 벨벳 누드 컬러랑 UHD 립 부스터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벨벳 누드 컬러는 이런 느낌의 컬러거든요. 일단 저는 손바닥에 덜어서 좀 더 누디하게 표현해볼까요? 이렇게 묻혀서 톡톡톡톡.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피부를 글로우하게 느낌을 줬기 때문에 립 부스터를 사용해서 마무리를 좀 더 촉촉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야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맞으니까 그러면 입술도 촉촉하게 변하죠?
자, 이렇게 여러분 아주 소생과 메이크업 룩이 완성돼 버렸습니다. 피부 속에 숨은 광채들을 뽑아낼 수 있는 대로 다 뽑아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워크샵에서 배운 선생님의 루틴과 테크닉을 한번 저도 이렇게 공유해 봤고요. 이번 올해 약간 나 숨은 광채를 좀 소생시켜주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이 HD 하이드라 글로우 파데 예, 잘 보시면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싹 이렇게 자, 여러분, 여기서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저의 맑은 광채를 아주 소생시켜준 뉴 소생한 파운데이션이 2월 20일에 화요일 오후 7시에 네이버에서 단독 선런칭 라이브를 이제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역대급 혜택을 준비했다고 하시니까요. 최대 15% 할인과 그리고 추가 최대 7,000원 할인 쿠폰까지 거기다가 또 소생한 파운데이션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또 정말 좋아하는 메이크업 포에버 넘버원 파우더죠. 34,000원 상당의 프레스드 파우더 미니 정품을 또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또 구매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또 미니 립스틱까지 선물로 증정이 된다고 하니까 2월 20일 화요일 7시 놓치지 마시고 라이브 꼭꼭 참여해서 많은 혜택 받으시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신상 위크 또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 본문 링크 꼭 확인해주시면서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또 메포 선생님께서 댓글 이벤트까지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광채 소생이 필요하신 분들 메이크업 포에버 뉴 소생광 파운데이션 이 제품이 나는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댓글로 필요한 이유를 또 작성해주시면 2월 17일부터 2월 24일 일주일간 동안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뉴 소생광 파운데이션과 더불어 25만원 상당의 글래스 메이크업 풀세트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역대급 댓글 이벤트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당첨자 발표는 2월 28일에 고정 댓글로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이 혜택 놓치지 마세요. 이 이벤트 꼭꼭 참여하셔서 가져가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글래스 메이크업 풀세트가 뭐냐 나도 한번 보니까 스텝 1 UV 프로텍터, 뉴 소생한 파운데이션, 그리고 아쿠아 레지스트 스모키 섀도우, 루즈 아티스트 벨벳 누드, UHD 립부스터까지 그냥 뭐 메포의 메인 제품들을 그냥 싹 다 드리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벤트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